잠금을 풀기 전까지는 이 이미지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캐릭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짠! 이렇게 귀여운 국민은행의 캐릭터를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편하고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캡처하기 위해서 KB 스타뱅킹 어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 챗봇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챗봇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추천 소식도 볼 수가 있고요. 은행 가서 기다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마치 챗 GPT처럼 이렇게 환전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대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챗봇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캐릭터에 관련된 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오, 그러면 이렇게 스타프렌즈라는 이름을 바로 알려주고요. 한명한 명의 이름까지 다 소개를 해주네요. 이 이미지가 저는 지금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캡처를 해서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KB 국민은행 어플에서 캐릭터를 한번 캡처해보세요. 방금 캡처한 이미지를 여기 새 파일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파일로 가신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서 더블클릭하시고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에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잘라주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크롭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이건 오케이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대고 그 위에다가 펜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대고 그려주셔도 되지만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오퍼시티를 50으로 낮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펜툴을 작업할 때이 이미지가 움직여지면은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잠금을 풀기 전까지는 이 이미지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있는 캐릭터를 따라서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 내가 손으로 스케치를 한 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그릴 때도 똥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좀 많이 확대를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브로콜리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릴 때 안쪽에 면색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다 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펜툴을 하실 때는 면색이 아니라 선색만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도 살짝 올려주시면은 좀더잘 보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위에 브로콜리 머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점을 클릭하면 방향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면은 곡선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얼굴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색깔을 채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을 다 이어서 그려줄 예정입니다. 짠, 이렇게 다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몸통 부분을 그릴 건데요. 얼굴을 그릴 때이 옆쪽에 이렇게 살짝 빠져나온 그런 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나중에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 이 안쪽으로 들어간 선은 나중에 처리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제일 외곽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서 쭉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은 또 별도로 이렇게 얹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선들 때문에 좀 방해가 돼서 지금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셀렉션 툴로 선들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숫자 3을 눌러주시면 잠깐 안 보이게 숨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펜툴을 눌러서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trl Alt 숫자 3을 누르면 숨기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제 선색, 면색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하시는 색깔로 선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한4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이 둥글게 끝날 수 있도록 캡은 라운드로 지정을 하시고 코너는 또 둥글게 라운드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뭐가 바뀌는 건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눈 부분 선택을 해서 연색을 같은 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 색깔 채워보도록 할게요. 연색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트도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통 부분도 면색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팔을 선택을 하시고 맨 위로 하트보다 더 올라오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과 같은 색으로 면색을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캐릭터를 잠깐 옆으로 좀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다리 부분 아직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이렇게 삐져나온 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새롭게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삐져나온 선을 이렇게 마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 면색은 그냥 빼주시면 돼요. 선색만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리 부분도 그대로 그려주시고 셀렉션 툴로 옮겨서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쪽 팔은 원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셀렉션을 이용해서 모양을 살짝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그대로 옮겨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드로퍼 툴을 이용해서 몸통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아래쪽에 대고 따라 그리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캐릭터도 꼭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국민은행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